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밤을 샜어요. 왜 밤을 샜냐, 여러분들께 또 패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밤을 샜고요. 지금 아침 10시입니다 정확하게. 자, 방송을 지금 총 10시간 넘게 했어요. 11시간째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께 패치 소식 빨리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밤을 새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일단 카트 패치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일단 먼저 카테마가 오픈했습니다. 보상으로 지급된 세계수 상자로 세계수 구하기 이벤트도 참여하고, 신규 카트바디 몰니르 X,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몰니르 X로 그랑프리를 질주해봐요. 자, 몰니르 X가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닉네임부터 먹읍시다. 몰니르 X 누가 먹었나 벌써. 몰니르 X 벌써 먹은 거 아니야? 와, 몰니르 X 먹었어 내가 닉네임. 아무도 이 생각은 못했죠. 아, 묘리야? 설마? 아, 묘리야? 아, 씨부레 닉네임 잘못 먹었네. 아, 멸드레 X 있어. 누구야 이거? 자, 아무튼 저는 몰리네 X에 가겠습니다 그냥. 아, 일단 먼저 상점에보면 토르 패키지라고 13,900원에 나왔습니다. 토르를 주고 일단 무제한, 그리고 코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몰리네 X랑 몰리네 핸드봉, 멸니르 오라. 아이씨,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자, 그러면서 카테마 오픈해가지고 이걸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말 긴급 점검해갖고 갑보소 200개를 지금 주네요 무려. 아유, 게이드. 그러면 이제 저도 이거 바꿀 수 있겠죠. 캐시나 캐릭터, 카트는 안 쓸 거고 저는 캐시나 캐릭으로 쓸까 합니다. 자, 그리고 황금 기어를 한 개 줍니다. 이걸 바로 빠지죠. 그럼 대치 무장 아이씨대로 안 나오네요. 나비오라 그래도 개이득이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네, 뭐 상자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조항 네임펜. 와, 야, 네임펜도 무제한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임펜도 무제가 있었어. 원래 기간제인데 무조건 신박하네. 그러면서 또 일단 얻은 게 뭐냐면 가지보석 같은 걸 또 받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모아가지고 뭐 이벤트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단 퀘스트가 또 나왔어요. 토르와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멸니르를 탈 수 있네요. 또 그리고 신규 트랙을 또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깨면 아이템이 뭐였죠? 잠시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스피드백인 것 같은데? 아이템이구나. 오, 뭐야, 야, 어디야! 아, 이렇게 점프. 아,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이템 맵이네요.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아이템 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야, 야, 뭐야! 뭐야! 아,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헷갈린다, 야. 야, 또 어디로 가는 건데? 와, 이거 엄청 빠르네요. 길을 모르니까 지겠는데 이거. 와, 지금 졸라 내려요. 내가 시간이 있습니다. 모니네는 이거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이템 차 아닌가요? 아, 근데 일단 빠른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차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야 될 것 같고. 와, 이거 이겨야 된다, 야. 일단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겼거든요. 그렇죠? 달리는 거라서. 하고, 여기서 약간 점프해서 올라가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이거 스피드맵이네. 지금 보는 거니까. 이게 스피드맵이야.
유후! 아까 지름길이 있었어. 여기서 돌고 나서 이쪽으로 붙어야 돼. 이쪽으로. 지름길. 뭐 일단은 좀 생각보다 미션 우리 초보분들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 하나 짜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따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일단 빠름 채널에서 탔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이것도 갑보석을 주고 세계수호 상자를 줍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1위 캐스트니까 여러분들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멀티플레이 5회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건 클리어 됐고, 마지막 거 이제 이거는. 무한부스터 그랑프리 3회로 완성하래요. 아, 나 그랑프리 해야 돼.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1위 퀘스트잖아요. 첫 번째는 뭐 트랙 한번 달리고, 두 번째는 스피드전 5판, 세 번째는 그랑프리 5판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네요. 아, 3판 그랑프리 3판이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3판 했는데 점수가 벌써 1600점이에요 퀘스트만 해도 퀘스트 한동안 2000점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보상은 아무튼 황금계 5개, 코인 100코인을 줍니다. 무려 하츠 조각 800개 주니까 꼭 2000점 찍으셔갖고 금메달 찍은 다음에 이거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거에 뭐 찍고 예를 들어서 뭐 1800점만 찍어도 황금계 2개랑 80코인, 하츠 조각 600개 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신맵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피드 아이템 2개가 다 있는데, 먼저 스피드 아이템부터 해볼게요. 스피드가 주인공이니까 저한테는. 아, 스피드였구나 이게. 그래요. 그러면 아이템부터 해보겠습니다. 신화 비대의 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템 맵인데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아이템 맵 같이 생겼네. 아, 일단 아이템 맵부터 좋네. 와, 야. 맵이 여기는 빠지겠죠? 오우씨, 밑에 뭔가 금 같아. 뽕 그러고 바로 꼬린. 와, 이게 우주같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번개 적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속도 줄여지나? 아, 속도가 주네요. 번개 맞으면 속도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름길이고, 아, 여기가 지름길이 아니고 여기가 지름길이겠네요. 도 쓰면서 이렇게 지나가라는 소리네요. 그렇게 해서 총 몇 바퀴죠? 두 바퀴짜리네요. 두 바퀴를 해야지 두 바퀴를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템맵, 아이템맵 치고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되지? 또 이거 맵 탐험 또 오지게 찾아야겠네. 아, 그 일단 오지게 찾아봐야겠네요. 기대됩니다. 나가서 나가서 당 해주고 번개 피해주고 여기서 살짝 그립하면서 지름길 타주고 이렇게 하고 꼬리 나면 되네요. 아이템맵으로는 진짜 간단하다. 맵 어려운 거 없네. 그리고 문제 아까 그 트랙, 제가 아까 바보같이 길을 헤맸던 그 트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신하 오딘의 운전 갑니다. 네, 이거 아까 제가 테스트 하면서 해봤는데 대충 일단 길은 외웠어요. 지금 바로 테스트 하면서. 역시 빌드도 빌드만 빌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지름길. 아, 늦었어.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로 타면 한 바퀴잖아. 아, 한 바퀴가 아니지. 아직 남았지. 이거 지나고 여기 동굴에서 턱, 여기 동굴 안에서
동그리라 해야 되나, 근데? 공을 나오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아이고야. 한쪽으로 드리블했어. 제 1코스로 타가는 거지. 리오 다운이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확 꺾고. 가면, 이제 이게 한 바퀴. 이것도, 트랙 뭐, 처음에 제가 헤매서 그렇지. 네, 길 알면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진 않네요. 네. 난이도는 뭐, 한 3개 정도. 몇 개였죠, 난이도가? 하고 바로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자, 이렇게 꺾어주고. 중앙에 타주고, 뽕, 뽕, 타주고. 이렇게 쓰면서, 밀쳐주고. 덮치고, 한턱 하다가 다시 반대로, 덮치고. 이걸, 이거 타는 라인이 참 헷갈리네. 여기서, 돌고 나서, 인코스로 확 꺾어야 되네. 확, 맞지? 확 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프 좀 내주고, 이렇게 골 나면 되겠네요. 난이도 몇 개짜리죠, 이게? 난이도 3개네요. 네. 이거는 2개짜리고. 이거는 진짜 쉬워, 이거 아이템맵. 아이템맵으로는 진짜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팬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밤을 새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뿅! 최고!